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예배, 살리는 영적 시스템, 정복하는 현장. 그래서 오늘 서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 시기에 무엇이 각인되면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각인하면 돼요. 초등학교 시절이 마지막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처음이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릴 때 하는 것은 평생을 좌우하는데 어릴 때 한번 들어간 복음은 중요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는 뭐라 했죠? 내가 하는 일상 평상시에 우리 렘넌트들이 서미 타임을 누리는 시간을 세팅해야 돼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것이 뭐죠?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임하는데 지금 따라합니다. 살리는 예배. 지금 이 시간은 살리는 예배인데 살아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예배하는 시간에 어디에 임해요? 나에게 임해요. 살아있는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나에게 임하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뇌에, 내 영혼에 임하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는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뭐랑 연결된다고요? 보좌, 하늘 보좌에서 모든 축복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요. 모든 만물을 컨트롤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보좌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예배. 그래서 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내 영혼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 말고 내 것, 세상 것, 사람의 것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문제 와요. 정말로. 그래서 렘넌트 때 뭘 심냐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영혼에 심고. 알겠죠? 이 초등학교 시기에 하나님의 것을 내 속에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뭐냐? 창세기 1장 아까 읽었던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살아날까요?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내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뒤쪽에 넘어가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삼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뭐냐? 예배하는 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전국과 전 세계적으로 주일 학교에서 모여서 예배 안 드립니다. 전국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일 학교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이 예배하는 시간에 뭐가 임한다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보좌와 연결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오늘도 기쁘고 행복하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따라합니다. 예배가 모든 것이고 예배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고 예배가 우리 초등부를 지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의지로, 오늘 새벽에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면 칭찬받겠죠. 내 의지, 내 열심, 내 노력, 그걸로 우리 가정과 우리 초등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이 언제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때 내게 생명으로 이 말씀에 임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고, 그래서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야. 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아까 장로님 얘기하셨던 단을 쌓으시는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모양이라도 괜찮아요. 운동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음식하면서도 할 수 있고 공부하면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예배예요. 숨 쉬는 게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살리게 돼요. 모든 것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요거 누리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답이에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기쁨. 요거 누리는 사람, 요게 세팅된 사람은 모든 것이 답입니다. 욕하는 사람도, 미친 짓 하는 사람도 다 답입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요, 답입니다. 답이에요. 답이더라고요. 이번 주에 확인했어요. 아, 이거 모든 게 답이구나. 모든 게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게 메시지입니다. 답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요 답이 딱 난 사람에게 주는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참 평안.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면 눈 못 감아요. 불안한 사람들은 불안한 게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표시가 납니다. 불안합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불안해요. 근데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참 평안이
내게 임해요. 모든 사람들이 문제 와서 난리 났다고 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다윗이 뭐가 있었죠? 참 평안이 있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게 답이고 메시지예요. 옆에 있는 사람 짜증내는데요. 그것도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문제는 뭐냐?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아까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잠깐 얘기했지만 그게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미리 보고 준비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참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그랬죠.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뭐가 잘 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뭘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근데요 인간이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죠?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원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 있고 지식 있고 예쁘고 노력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걸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게 뭐냐? 종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교회에 헌신 많이 했더니 막 우리 자식들을 축복받고 종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종교예요. 네가 열심히 해야 돼. 2주 전에 만나신 분이 시험 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시험 치시고 뭐요? 재산 다 내셔야 된다고. 종교입니다. 그게 아니죠. 복음은요. 따라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 떠남, 죄와 저주, 이 사단의 문제는 내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 열심, 내 노력, 그거 종교입니다. 반드시 우리 렘넌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누굴 통해서 만난다고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그때만이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예배는요 모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living and active. 살아있고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모든 것을 쪼개고 살리는 게 말씀이에요. 지금 강단의 말씀 들을 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이 말씀이 내 모든 것을 살려요.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현장 가면 다 살아나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살아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초등부 예배, 2부 예배 계속 예배 드리잖아요. 지루한 게 아닙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다 살아납니다. 피곤한 거 아니에요. 반복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뭐 주문입니까?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듣고 하는데 뭐가 돼요? 살아나요. 그게 예배입니다. 맨날 똑같은 말 듣는데 살아나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살리는 시스템. 요거를 반드시 세팅해야 돼요. 렘넌트 때. 렘넌트 때 세팅 안 하면 어른 돼서 할까요? 안 합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와요. 그냥 뭐 엄마 아빠가 그거 하락하니까는 교회 가가 도장 한번 찍고 오는 거예요. 세팅해야 돼요. 세팅. 뭔 세팅하냐? 따라합니다. 아침에 3분. 따라합니다. 아침에 3분. 낮에 5분. 밤에 10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깐만 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든 답을 다 내고 현장 나가라고 유목사님 얘기하셨죠. 아침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치유의 시작은 새벽이고 아침입니다. 아침입니다. 아침. 아침에 뭘 하느냐? 하루 동안 다 연결돼요. 물론 낮에도 해도 되고 밤에 해도 되는데 아침에 따라합니다. 답을 내는 시간. 답을 내고 가야 돼요. 아, 뭐 맞나 안 맞나? 아, 된다 안 된다. 극하고 현장 가면 렘넌트들 다 문화의 미디어에 다 죽습니다. 부모님들 영상 보시는 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좀 있으면 뭐냐? 미디어 이거 중독. 유튜브 중독. 게임 중독. 이게 뭐냐? 문화예요. 문화라는 걸 가지고 후대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거 24시간 하면요. 뇌에 문제 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답을 내는 시간. 따라합니다. 답을 내려고 말씀을 보면 답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내가 오늘 교회에 오는데 오늘 하나님 강단을 통해 나에게 답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보통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오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옵니다. 그냥 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이 강단의 말씀 통해서 답을 내야겠다. 하기 이전에 답을 그냥 주십니다. 진짜. 그래서 아침에 렘넌트들이 기도 수첩을 보고 가는데 아 하나님 나에게 오늘 답을 주세요. 오늘 학교 가서 승리할 답을 미리 보여주세요 하면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래야지 정복할 수 있어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 바쁘게 점심에 학교 또 따라다니지 저녁에 학교 와가 지쳐버리지 이 시간 없으면 그냥 하는 것처럼 해가 넘어가면 표시 날까요? 안 날까요? 표시 납니다. 코로나 시기는 그런 거예요. 가짜로 하는 것들 다 드러나요. 무서운 시기입니다. 자, 낮에는 따라합니다. 낮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품을 만들고 아침에 답을 내고 학교에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현장 갔더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이 이거 중독되고 문화에 힘들어하는 애들 많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학교 가보니까 진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품이 나옵니다. 내 학업 속에, 내 기능 속에.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기능, 요거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번 렘넌트 메시지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데, 어디서 하셨냐? 어디서 녹화하셨냐? 하나교회에서. 금요일 날 하셨습니다.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말씀 따로, 삶 따로. 이중생활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고 학업하고 같이 뭐라고 해야 따라합니다. 동시에. 요 답을 가지고 학교 가면 내 업이 살아납니다. 따라합니다. 저녁의 10분은 따라합니다. 저녁의 10분은 나를 치유하는 깊은 시간. 저녁에 10분은 나를 치유하는 깊은 시간이에요. 반드시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혼자서든 엄마랑 같이 하든 전도사님을 부르든 반선생님을 부르든 깊은 시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정복하는 현장. 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뭐가 임하냐? 내 현장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일이 어떻게 될까요? 내 일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창조의 빛입니다. 내 현장에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와 내 연결된 현장에 창조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기도해요. 창조의 빛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흑암이 도망갑니다. 귀신이 도망갑니다. 창조의 빛이 비춰집니다. 뭐 할 때? 요거를 세팅해서 현장 가면 내 현장에 창조의 빛이 임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도 이미 그 빛이 임했다 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따라합니다. 내 삶에서 실제를 누리고 내 삶에서 이 빛이 실제로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배 시간은 뭐가 임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 기능업, 산업, 가정 다 살아납니다. 계속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 무조건 하나님의 것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엄마들 모르십니다. 여기에 다 빼앗깁니다. 예쁘다는 거에 완전 미쳐요, 애들이. 어? 예쁘다는 그 말에 미친다니까요. 거짓말하는 것 같죠. 완전 무슨 문화냐? 귀신 문화입니다. 진짜 귀신 문화예요. 유튜브 들어가서 오만 때만 거 다 나와요. 다 보고 있어요. 다 하고 있고. 안 보는 것 같죠. 몰래 다 합니다. 몰래 다 보고
교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영상들을 클릭해서 본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상상 그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냐? 그래서 이번 주에 뭐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하는 시간이 따라합니다. 예배 시간. 예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후대도 직장도 경제도 모든 거 다 놓치는 게 예배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붙잡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가사가 이 찬양이 이번 주에 계속 불려지시길 바랍니다. 요 찬양도 영상에 넣어주세요. 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 가사 시작. 주여. 다시 제목 시작. 주여 나의 공부 속에 해도 되잖아. 근데 윤 목사님 가사를 어떻게 지어놨어요? 주여 어디에? 삶 속에. 삶은 거짓말 못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려옵니다. 2절 시작.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것 제자의 길.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 나의 걸음, 방황하는 양, 후손이 어디 속에요? 선교 속에. 자, 다시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옆에 인간 사랑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자, 포럼 주제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 10월 24일 렘넌트 메시지 들으시고요. 렘넌트 팀 사역 중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는 단을 쌓는 시간을 통해 얻는 기쁨을 우리 선생님들이 포럼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누릴 서밋타임 어떻게 누릴 건지 결단 내리고 한 가지라도 붙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혹시 시급한 기도 제목이나 가정의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나 학교 두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은 포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포럼해야 됩니다. 좀 있으면 올라가거든요. 렘넌트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현장에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예배, 살리는 영적 시스템, 그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영적 선민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2절 부르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느냐,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237 5천 종족 빛의 경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각 반별로 팀 사역 중에 있습니다. 주의 영이 충만케 되어지는 팀 사역 되어질 수 있도록 교사분들과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